오늘 증거될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면 대단하죠. 천사라는 것은 날개 달린 어린 아기가 아니고 천사는 하늘의 사자. 나라를 말하면 대사라 하면 우리나라 대사라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자. 이와 같이 천사라는 것은 하늘의 사자는 뜻이지. 무슨 공중에 날개 달린 천사, 그런 천사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죠.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이것은 갈라디아 말씀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예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사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전한 복음이 그 뒤에 오늘 증거되는 갈라디아 말씀 이런 복음들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한데, 이것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예수의 그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에 제자를 삼은 것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갔을 때, 그 공중에 하늘에서 벼락과 빛이 쫙 비치더니 눈을 찬란하게 비치자 눈이 그만 소경이 돼도 없어졌어요. 엎드려져서,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서 사울이 말하기를, 나를 이렇게 넘어뜨린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너를 핍박하는 예수니라, 공중에서 너를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가라고 했습니다. 들어가서 눈을 떠서, 나중에 그 눈을 뜰 때에, 눈이 다시 눈을 뜰 때에 감겼던 눈이 떠진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확 떠져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문서를 가지고 다니던 사람이 그날부로 예수를 전거했어요. 그날부터 완전히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 말씀을 내가,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그것은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이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고, 구약 성경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이란,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성경이 아닌 말은 하늘을 찌르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건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자기 마음이 안 맞아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의 제자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참 복음이다. 믿습니까? 아멘 잘해주셔서 아멘과 함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증거되는 말씀은 제 말은 하나도 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받는 사람도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만이 참 복음이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했는데 여기에도 뭐 여러분 중에서도 신학교를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믿고 말씀 드립니다만은 예, 신학교 나오신 목사님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라는 신학도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목사가 된 분도 많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2장인데 이거를 전 세계 기독교가 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육체는 인간의 육체는 죽은 후 헐거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거나 잠들지 않는다. 그리고 죽는 그날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간다. 이것이 하도 교육이 돼가지고 저 터미널이나 버스 중심에 가면은 깃발 들고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참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인데 자 성경에 운명하는 즉시 천나간다. 지금 전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이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왔을 거예요. 교회 다니신 분. 믿으면 죽는 그날 바로 천국. 안 믿는 사람은 죽는 그날 지옥 간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결코 쉬는 게 영혼은 죽거나 잠들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저는 현재 소속이 한국교회연합 상임회장으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기총회 명예회장 공동회장으로 있었고 신천지를 잡는 신천지 대책위원장 지금도 제가 신천지 교인들은 100명이 와도 내가 한 5분만 시간을 준다면 그 사람들을 돌킬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 신천지 교인 대환영 해가지고 우리 언론 계단 옆에 그 벽 있잖아요. 벽에다가 큰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처음에는 몇 사람 왔다가 와서 토론하는 거 잡히고 또 목사님도 신천지 교회 목사도 잡히고 그러니까 저 신천지 교인 대환영 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신천지 교인 안 와요. 신천지 이단이다 해도 책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신천지 교인 보냈지. 그럼 그걸 보면 다른 사람이 그런 짓을 하면은 다음날 주일 예배 볼 때 수천 명이 막 포위를 해가지고 목사를 막 욕하고 막 경계하고 하는데 내가 그런 거 아무리 보내도 눈도 안 뜨고 가만히 보지도 않네.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전철역마다 서울 경기도 내에 전철역에서 전단지 뿌리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신천지. 우리 한국에서 안 뿌려. 그거 신천지라고 욕도 먹을 것이고 신천지라고 욕도 먹을 것이고 아무도 안 해요. 전철역마다 큰 데는 15명, 작은 데는 10명, 그 다음에 5명, 제일 작은 데는 4명. 이렇게 하고. 낙성대 전철역에도 있어야 되는데. 서울 경기도권 내 전철역마다 신천지 교인들이 다 있는데, 낙성대에는 신천지 교인들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세강중앙교회 교인들을 만나면 작살난다. 이게 오늘 신천지 교인이 왔으면 대환영합니다. 마치고 나서 저를 잠깐 뵈고 가면 제가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천지 교회에서 가는 전가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제목을 안 드렸네요. 제목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운명하는 즉시 천국 간다면, 제목이 여기입니다. 운명하는 즉시 천국 간다면. 전 세계 기독교가 운명하는 즉시 천국 간다. 안 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왔다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기를 조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이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찬가지다. 아버님은 계시지 않지만은 아버님의 목소리가 녹음되어서 그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아버님이시다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 1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 1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정가는이시는 성령이시니, 정가는이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라. 진리가 성령. 그럼 진리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령은 진리라고 했고, 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뭐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그 덩어리가 뜨끈뜨끈하고 방언도 나고 하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싶지만 성령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를 하기 때문에 진리가 나고 진리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를 하는데 진리는 말씀이라 정관에서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다 성령을 받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가짜 성령이라 진짜 성령.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거기에 막 불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를 고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 여러분은 이것을 유의하시고 오늘 증거된 말씀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니라 했고 진리는 말씀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오늘 증거된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은 성령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성령은 진리라고 했고 진리는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증거하면 이것은 성령의 말씀이 되는 거지. 성령의 말씀인데 이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뭐 음란죄, 도덕 강도죄, 도둑질, 살인죄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해방하는 것은 사심, 용서함을 얻지 못하겠고 너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인자를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함을 얻지만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곧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은 진리라고 했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만은 예수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만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성령은 진리라는 게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아니라고 부인하면 이 세상에도 용서를 못 받고 하늘에 가서도 용서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아멘이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은 노멘입니다. 아멘과 노멘을 구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진짜 저 목사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느냐 안 그러면 딴소리를 하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전 세계가 믿고 있지만 한국 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전국 교회의 한80% 정도가 7, 80%가 대한예수 장로인데 그게 헌법 32조에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조 뭐라고 나와 있느냐 32장 30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지금 조금 크게 써요. 인간의 육체는 죽은 후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된다. 그런데 그 영혼은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고 불멸의 실체로서 조물주이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이거 좀 크게 적어준다. 인간의 육체는 죽은 후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된다. 그러나 그 영혼은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고 불멸의 실체로서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인데 이 교리가 성경하고 맞는 말씀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된 것이 없어요. 계속 뛰어나보세요. 성경 구절 다시 뛰어나가요. 인간의 육체는 죽은 후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된다. 이게 맞죠?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된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거나 잠들지 않고, 영혼은 절대로 죽거나 잠들지 않고, 불멸, 절대 멸해지지 않는, 멸하지, 없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냐는 실체로서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죽으면 즉시 돌아간다. 즉시 하나님 천국 간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것을 제가 성경으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혼은 죽거나 잠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혼은 죽거나 잠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과연 죽거나 잠들지 않는지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영혼은 죽거나 잠들지 않는다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영혼이 죽는다고 써놨어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그래 써놨어요. 그러면은, 그래 써놨다는 게 확인되면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리가 잘못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 18장 4절 보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느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면 외치다 믿지다 신앙 고백을 믿어야 되겠어요? 성경을 믿어야 되겠어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번배하는 영혼은 죽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제가 바꿀 겁니다. 바꿀 겁니다. 죽는다고 말하는데 죽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고 하는데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는 죽지 않는다. 이것이 에스더 민스터 신학의 교리고 대한여소 장로의 헌법 제32장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입니다. 또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에스겔 18장 20절을 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중당서 맞으래요. 이거 중당서란데 성경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돼. 죽지 않는다 그럼 써놓으면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성경이 죽지 않는다고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써놓으면 규절이 없어요. 있으면 그 성경 구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세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그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들은 아비의 아버지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죄인 되지 않는다고요.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기독교 교리는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가 우리한테 다 온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아들이 죄를 받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했고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네? 네.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아버지가 죄 지은 것을 아들이 죄를 받지 않냐고 아들의 죄 지은 것을 아버지가 받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면 아니 성경에 써놨잖아요. 아닐 것이요. 어?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오고 자기 아버지가 의인이고 훌륭한 목자라고 해서 아들이 그냥 공짜배기로 그냥 구원받고 공짜배기로 훌륭한 사람이 안 된다. 그렇죠? 아들이 잘못한 건 아들이 잘못한 대로 죄를 받고 아들이 잘한 것은 아들의 잘한 대로 복을 받고 아버지가 잘한 것은 아버지가 잘한 대로 복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가 죄짓다 해도 자식을 잡아가지 않고 자식이 죄짓다 해도 아버지가 잡아가지 않는다. 그렇죠? 이건 성경 기록된 말씀이니까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응? 아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런데 범죄하는 영혼은 죽습니다. 영혼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오늘날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몽땅 여러분 갈등에 제가 뿌린터 인쇄해 놓은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집에 가서 볼 수 있도록 돕니다. 확인해서. 네. 혹시 의심나면 가져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서 별것만 치도 없는 말을 보태서 하거나 또 있는 것을 없는 것이 말한다면 저는 거짓 목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한 구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영혼은 잠들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여보세요. 자 확인 좀 확대해서 인간의 육체는 죽은 후 흘러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영혼은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고 그러죠. 잠자는 영혼은 또 잠들지 않고 불멸의 실체로서 조물 주신 하나님께 즉시 돌아가고 죽지 말자 즉시 천당간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했습니다. 이거는 형편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지금 배우고 거짓말을 가르치고 거짓말 교회에 여러분 다녔습니다. 자 그러면 죽지 않는가 영혼은 잠드는가 잠들지 않는가 한번 보실까요? 그럼 예수님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운명 안에 즉시 천당 가셨는가? 예수님 잠들지 않으셨는가? 예수님부터 한번 따져보자고요. 따져보는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는 말씀을 했지. 내가 말하는 건 내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지. 김노아 목사 말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지. 제 입 말씀 들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답이 나와있죠.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도다. 공동번역은 잠자는 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익은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도 잠잤던 3일 동안. 3일 동안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 죽어상에서 처음으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죽은 자가서 처음으로 살아나셨다. 누가? 예수님. 다시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다시 산다는 것은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응? 부활. 부활. 한문으로 쓰면 부활이고, 그 다음에, 한문으로 쓰면 부활이고, 그 다음에 한글로, 우리말로 하면 다시 산다. 이런 뜻입니다. 부활을 붙이겠습니다. 예, 다시 붙자를 이랬습니다. 다시 부. 다시 부. 살활. 살활. 자, 다시 산다. 다시 산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부활. 그래서, 그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잠잤다 그랬잖아요. 3일 동안. 잠자는 자들 중에 처음으로 이건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구주 예수 부활하여 처음 열매 되셨냐는 것은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전부 다 잠자고 있는데 죽은 사람들 다 잠자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 이건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성경이 써놨는데 죽은 영혼들은 잠자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갈라디아서 1장 8쯤에 8절 말씀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응?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지금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고 나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릴 때에 절에 들어갔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절에 들어가서 3년 아침에 불종 치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밥하고 불 떼고 죽으라고 생각했는데 옷 갈아입으러 내려왔다가 이제 옷 갈아입으러 내려왔다가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옆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막 붙이고 집회를 하는데 막 신당에서 야 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보는가 싶어서 뒤에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아 조금 있다가 누가 하나 빨대를 쓰더니 감을 지그렸더니 막 집회를 방해하고 싸움 부탱이 벌어져서 금세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할 말이 있으면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당신들에게 자 저 사람 저 누구야 저는 뭐 교회 가지 말아라 내가 그랬죠. 난 불귀신이 됐네. 아침에는 아침에도 새벽에 연불 하고 내려온 사람인데, 같이 가라! 내가 그랬어요. 감질렀어요. 감질게요. 그만 그쪽 패드들이 다 도망가서, 나 그 청년, 그 동네 청년, 모범 청년인데, 감질렀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교회 있는 교인들이 나를 막 강제로 붙들고 목사님 가자고, 나 불교신자에 나 안 가요. 내가 왜 가요? 목사님한테. 막 목사님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가냐고. 막 이 처녀들 와서 막, 처녀 아줌마 할 것도 없이 날 끌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리 들어갔어요. 들어서 그 목사님의 얘기를, 말점을 듣고 예수 믿기로 간을 보러 결심을 하고. 예. 일주일 있다가 절에 가서 절간에 있던 옷을 다 가져오고 책도 다 가져와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옳다고 싶으면은 즉시 제가 바꾸는 거예요. 정신 상태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니까 손님이 있다가 아이고 저기 뭐 옷갈아입고 온다더니 뭐 이렇게
일주일에 걸리냐 오냐고 그러면 이 절에 다니는 분들은 인사를 하면 이렇게 해요. 이게 나는 이제 3년 동안 맨날 이 짓을 했거든. 이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불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 이거 무슨 얘기야 그게? 아, 이, 저기, 일주일 단체 아니, 일주일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던 다음날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얼마나 놀라겠어요. 놀라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따리 짐을 다 싸가지고 내려오다가 내려오게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긴. 내가 또, 나도 이렇게 했어요. 이거 한번 되잖아요. 네. 이제 그, 아이고, 머리야, 이 골탕아. 내가 이 모르고, 내가 이 모르고 이 부처님만 나한테 하는지 이래 인사를 했어요. 이게 어떡하냐. 그러니 교회에 와서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내가 모르고 이래 이래 했었습니다. 그래 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성격이 불의를 볼 수가 양심에 찔리는 그런 불의를 볼 수 없어. 그래 기독교로 들어왔어. 이렇게 내가 목사까지 될 줄 나도 몰랐죠. 몰랐지 그렇게 목사까지 됐지.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오르면은 아미르고 성경 내 마음에 털리고 털리면은 노멘이에요, 노멘.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잠자, 운명하는 적시 잠잔다고, 적시. 날라가 버리는 겁니다. 적시 잠자. 죽은 자는 적시, 죽은 자는 적시, 하나님께 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없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게 기록이 안 있어요. 내가 반나절에 성경을 49년 동안 하루에 성경을 2시간씩 이상 보는 사람인데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적시 천당 못 갔다는 걸 성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예, 부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시다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이 동산 지킨 줄 알고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제가 가지고 가리다 라고 하니까 그 부활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 음성이 예수님 모습이 깜짝 놀라서 아 주님 하고 발을 제가 발을 탁 잡대서 발을 탁 잡으려고 하니까 발을 쏙 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로 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3일이 돼도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하였노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적시까지 안 했잖아요. 예수님도. 적시 천당은 안 갔잖아요. 그러나 운명하는 적시 천당 간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적시까지 안 했잖아요. 3일 후에 예수님이 만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라고 했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천국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43일만 올라갔어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로 봅니다. 해 받으신 후 십자가에서 달려서 해 받으신 후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지니 40을 나타내시라.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성전하시는데 43일 만에 성전하셨어요. 그런데 운명 안에 즉시 천당 갔다. 조물 주신 하나님께 돌아갔다.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님도 운명하는 즉시 천국 가지 못했고
모든 죽은 자들도 절대로 운명을 다시 천당까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성경에서 증거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면서 예수 제일 젊은 사람이 누구냐?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는 예를 들어 6.25 때 교회 와서 인명군이 총을 들고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여기 침 뱉고 가는 사람만 살려주고 안 그러면 죽는다. 침 안 뱉고 가는 사람은 침 안 뱉고 경비하고 가는 사람은 전부 밖에 나가서 총싸 다 죽였어. 그런데 순교자들은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 순교자들이 운명하는 적시 천당 갔냐 안 갔냐 보십니다. 신학에서 최초의 순교자 서대반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신 분은 아실 거예요. 서대반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한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치고 때렸습니다. 돌을 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 예수여 저들을 불쌍히 보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죽으면서 저들을 불쌍히 보소서라고 하고 뭐라고 마지막 하느냐 기록되느냐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못 가요 지금?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따라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기록되어 이 말을 하고 천국의 직행으로 갔나니라. 아니죠.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잘못된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오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다른 복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을 하고 싶으면 정말 천국 가고 싶으면 참 예수를 믿고 싶으면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목자들이 제 증거는 이 말씀을 듣고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갔다 소리를 하지 않고 천국에 언제 간다는 것을 성경으로 바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면 참기를 믿고 안 믿으려면 그만 돌려놨지. 이왕 지옥 갈 거 뭐 교회 엉터리 교회 다니려고 신발만 닦고 마는 거지. 되겠어요? 한 말씀을 들어도 성경에 기록된 바른 말씀 믿어야 돼. 이 순교자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서대반이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운명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부조로 가면서 봉투에다가 뭐라고 써놔요? 주 예수여 홍길동님의 영혼을 불쌍히 보시옵시고 고 홍길동님을 주 예수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고 그래서 성경구절 사도행전 7장 59절 67절 가서 보냅니다. 서대반이가 기도한 기도문을 그대로 보냅니다. 그러나 야! 죽은 고인들이 이 성경구절에 붙어가지고 하니까 구원 안 받을 수가 없죠. 구원 책임져고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이 천당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천당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슬 천번 만번 해도 하나님 볼 때는 뭐 이 웃기는 놈아 내가 언제 운명하는 시 천당 간다고 했냐. 예수도 운명하는 시 천당 가지 못하고 운명하고 나서 저 43일 만에 올라갔고
거고. 선입반도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가지 못하고 잔재라고 그러는데 무슨 천당 갔다 가냐? 이러면 혼통일 거 아니에요. 넌 예수 잘못 드시니까 지옥이냐 그래. 덕분에. 여러분 오늘 나 만났더라면 큰일 날뻔했어. 진짜. 참 운 좋게 재수 좋게 오늘 잘온 거죠. 나 만났더라면 운명을 같이 즉시 천당 가는 걸거 아니에요. 왜? 잠자는 것은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잠자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 영혼이 잠자는 걸 혼돈을 깨면 되잖아요. 일어나세요 하면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가 천국을 가는데 기름이 없는 처녀가 있고 기름이 있는 처녀가 기름이 있는데 신랑이로다 맞아 나오라 하니까 잠자는 처녀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깨우니까. 다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해서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천국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하지 못한 자들은 못 들어갔잖아요.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자리라고 기록됐는데 잠자지 아니하고 운명하는 즉시 하나님께로 조물주이신 하나님께로 간다. 이 교리에 사로잡혀요. 이걸 합격해야 이 말을 합격해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목사. 이 말이 틀리나 반면 말하면. 오늘 내가 맞추고 나서 뿌린트를 줄 겁니다. 이거 하나, 전부. 여러분 다 틀라고 이렇게 내가 전부 이게 몇 페이지야? 한 6페이지 돼요. 6페이지. 지금 해놨는데, 이게 줄 거예요. 다시는. 여기 앉은 사람만 주지. 앉는 시간, 나눠주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는 사람은 못 받을 게 그래. 그래서 오늘 설교를 몽땅 줄 테니까요. 가서 자세히 보세요. 집에 가서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자, 그렇다면은 또 다른데도 잠잔 성, 죽은 성도들이 예수 믿은 성도들이 잠잔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많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달래 산에 진달래가 막 늘어지게 막 퍼, 다, 아무것도 다 보이는데 진달래가 피는 걸 하나도 못 봤다가 같이 갔다 오는 거 못 봤다 가도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 운명하는 즉시 천당을 딱 하면 그 예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성경도 안 그도 모르는 소경이죠, 소경. 눈딴 소경이죠, 소경이죠. 소경이죠. 응?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 다시 부활할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암만 잘 믿음도 헛되고, 잘 믿어봐야 소용없다.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인 돼서 지옥 가는 거지.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였으면은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인데, 잠자는 자들인데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이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가운데서 첫 열매로 구원받은 것 같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가운데 있어서 부활을 한 겁니다. 죽어서 잠자는 자들만이 부활을 할 줄은 것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무슨 부활을 합니까? 죽은 자들만,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한 거지.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라고는 할 수 있지만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예수님 부활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성탄하셔도 소용없고 십자가를 치셔도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게 부활을 잠자는 것을 부인한 것은 부활을 부인한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이 종교인데 부활을 부인해서 되겠습니까? 죽은 운명은 즉시 천당하면 부활하고 가는 거예요? 부활 안 하고 가는 거예요? 부활 안 하고 가는 거예요. 부활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운명을 적시 쓴다고 하면 부활한 시간이 없잖아요. 부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종교라는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구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죽은 사람인데 거짓말 기도해 줘서 천당 가겠습니까? 천당 길 갈락하다가도 뒤돌아오지. 이 사람은 안 된다. 너 목사 잘못 따라가지고 안 된다. 목자가 잘못 길을 인도하면 양떼들은 자동으로 죽게 됐어요. 이사야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6절을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목사님이죠. 그들로 미혹해야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자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잘못 길을 인도하면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하는 거예요. 소용없지 않나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소용없어요. 목자 잘못, 거짓 목자 만나면 소용없다고요. 예,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믿음도 흩을 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재건될 것이 있을 것이요. 그래서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막아 있습니다. 잠자는 자가 없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없다고. 혹시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 장로교회 헌법책 좀 빌려와요. 목사님도 빌려가지고 맨 뒷장에 보면 38장에 보면은 요 속에 써놨, 장정 몇 장에 써놨으니까 보면은 지금 방금 했던 요 말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장로에 믿는 신앙이에요. 잘못되어서는 곤충은 바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기독교에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누구든 구원은 누구든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 받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했는데. 그래, 거짓말을 가르치면 되겠네요. 또 보시겠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심각한 말입니다. 그러고 내가 오늘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요, 전 세계 기독교를 바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 기독교를 움직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독청이라는 청을, 천주교의 교황청을 쳐도 홍천에다 기독청, 2만 평 땅에다가 기독청을 멋지게 세워놨습니다. 한 천 명씩 집회할 수 있는 장소도 해놓고, 숙박시설도 만들어놓고, 온갖 시설을 다 만들어놨어요. 자, 또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전서 4장 13절. 제가 성계들아, 성계 기름들, 형제들아 하면 여러분은 아멘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형제들아, 자른 자들의 과연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자른 자들의 권에서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자른 자들에 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자른 자들에 관해서 알기를 원해요? 모든 자른 자들이 죽은 자들이 운명하는 것 즉시 천당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돼? 성경 보자고요. 성자들아 자른 자들의 과연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 원치 않느니 한 것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랍니다. 자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관해서 너희들이 알면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이 슬퍼하고 초상나서 난리치고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죠? 왜? 아주 큰 자다가 깨어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니 자는 자들의 권하에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노니 하면서 알기를 원한다. 성경에는 자는 자들의 권하여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잠자들한테 알아야 되고 그래야 어떻게 죽은 자들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명절 때 기도를 하세요.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 뭐 하겠으면 우리 교회에서 헌금 한 1,000원짜리 한 장 놓고 올려요. 그러면 내가 구축 그 영혼돈에서 기도해 줄 테니까 올리세요. 예? 요새 어려운데 뭐 1,000원만 넣어도 많은 거지. 그렇잖아요. 예. 올리세요. 그 뒤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알기를 원하는 것은 소망 없는 다른 애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 된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다 믿잖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죽었다고 상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믿을지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하면 예수와 같이. 다시. 이와 같이 하면 여러분은 예수와 같이 이렇게 말하세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 자는,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있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다 예수 안에 자고 있어요. 지금 잠자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다시. 하나님이. 저와 함께. 저는 누구 예수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이 땅 위에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요. 내려올 때에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을 전부 데리고 내려와요. 자, 예수가 내려온, 하나님 내려오는 거 한번 보실까요? 예. 하나 올라갈 필요 없지. 하나님 내려오신다. 네? 내려오신다.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뭘 보라 하는지 잘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장막이란 그 안에 처소가 인간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막이 인간한테로 내려와요. 인간들과 함께 있으니,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하고 하늘 보고 할 필요 없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하고 함께 있어요. 함께 있음에, 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느니, 저희 많은 백성들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는 모든 억울한 게 많잖아요. 그 눈물을 다 씻기시면 다시는 주무세요. 다시는 아니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와서 이 땅에서 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사망이 없더라. 그러니까 사망이 없으니까 병원이 필요한 거지.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병원도 필요 없고 약방도 이제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면 없지니 이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기 싫어도 믿어야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참 잘했어요. 땡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죽을 때까지 믿어도 이 비밀을 모르고 다 죽어갔는데 여러분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오늘 이 들었으니 얼마나 잘한 거예요. 땡 잡은 거죠. 뭐 기도해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면 저절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가르쳐 줄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봐야 이거 하는 거 모르죠. 모르죠. 다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 안에 잠자고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죽은 자들과 예수와 함께 데리고 이 땅에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이 땅에 거하시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아픔과 슬픔과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맞이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죠. 하늘이죠.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천국을 제가 여러분은 맨날 주기도문 안 해보세요. 손 들어봐요. 다 해봤구나. 어떻게 주기도문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으로 오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하늘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게 어디로 올라가요. 공기가 다 아무것도 없는데 추워서
이 땅에서 이루신다고 지상 천국 이루실 것을 말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란 자들의 권에서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제 확실하게 알으셨어요? 알았죠. 예.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진대. 예수가 죽었다가 사신 것을 다시 사신 것. 안 믿는 교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다 예수가 죽었다가 사신 것. 다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다 믿습니다. 사실 믿는데. 이와 같이, 예수와 같이. 여러분, 예수와 같이 되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저희 함께 데리고 모여 오시리라.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직접 하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이걸 배신하면은 지옥이라도 큰 지옥이 들어갑니다. 직접 하신 말씀. 살아계실 때 직접 하신 말씀. 그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음성을 들고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따라하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무덤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기록했는데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갔다. 그래 부활 안 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 운명하는 게 천당 가고 지옥 다 갔으면 무덤은 빈 무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있을 때 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음성을 죽은 자들에게 음성을 보내기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불로 나오노라 하면 한 명도 나올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천당 갔고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갔으니까 한 명도 나올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말대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지 성경에 기록되어 없는 거짓 목자들의 말이 진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있을 때까지 무덤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럼 미리 갚아야 돼요. 죽지 말자 말고 죽지 말자 천나 갚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죠. 내가 잠깐 여가 들렸다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잠깐 들렸다 오니까 왜 이렇게 오나 알아. 그렇게 찾으러 간다고 뒤에 찾으러 간지 와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차 타고 혼자 천국 가고 그건 못 갈 거 아니에요.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보러 나온다라고 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있을 때 무덤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천당 갔다고 거짓말해버렸어요. 죽은 지금 전 천당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천국은 거짓말이면 예수 믿을 필요 없이 다 끝장난 거예요. 다 끝장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죽은 자들은 어떻게 기록되느냐. 한 구절만 봅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한 구절만 봐요. 엄청나게 많이 있는 내용은 여러분에게 프린트를 들어주면 집에 가서 보시면 되고 한 구절만 보입니다. 다윗.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다윗을 열왕기상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잠에 다윗 잔다 그랬죠? 누워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성에서 장사가 됐대. 그 장사되네. 그러면 다윗이 열조라는 것은
다윗 위에 있는 조상들, 훌륭한 조상들을 열조로 조상들과 함께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주 나오잖아요. 다윗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자매 다윗 성의 장사들, 성의 그 장사들 누워 잤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근데 요 성경 보면은 솔로몬도 누워 잤다. 여로보암도 누워 잤다. 지금 내가 지금 부른 왕입니다. 왕. 구약시대 왕이더래요. 여로보암도 잔다 그러고 아사왕도 잔다 그러고 바사왕도 잔다 그랬고 오모리왕도 잔다 그랬고 아합왕도 잔다고 했고 요사밧왕도 잔다 했고 요람도 잔다고 했고 예후도 잔다고 했고 여호아스도 잔다고 했고 요아스도 잔다고 했고 아시라도 잔다고 했고 요담도 잔다고 했고 아하스왕도 잔다고 했고 모레스도 잔다고 했고 요야김도 잔다고 했고 로보암도 잔다고 했고 아리아도 잔다고 했고 우치아도 잔다고 했고 시스기아도 잔다고 했어. 이렇게 성경의 잔다를 영혼들이 다 죽은 자다 잔다고 찾다고 수없이 기록해놨는데 죽은 영혼들은 잠자지 않고 운명하는 즉시 여호와께로 간다. 이걸 믿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응?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은 차라리 집에서 낮잠 자고 있는 게 낫지. 예. 큰일 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운명하는 것이 천당한다면 어떻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성경 아주 중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명하는 즉시 천당한다면 이걸 제목이잖아요. 자, 운명하는 즉시 천당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죽을 때 기독교 교인들이 전부 죽을 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불어소서 이렇게 하고 죽었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다 죄인으로 죽었지. 난 죄인 아니다 하고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으로 죽었어요. 죄인으로 죽었으니까 어디 가요? 지옥밖에 갈 데 없죠. 바로 간다면 부활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부활을 하면요 영혼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사는 거지 육체가 불안해요. 영혼이 부활해서 육체 때에 지었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는 썩어 없어지니까 육체 때 지은 죄는 없어지고 영혼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하면 아 죽은 육체가 죄지지 영혼이 죄짓나?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없어지고 죄 없는 영혼이 부활 다시 살아 부활하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운명하는 죄지 천당 갔다 하면 지옥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을 때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죽을 때 이제 하나님 심판 뒤에 서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제 화면에도 화면이 나옵니다. 당신 예수 얼마 믿었어요? 저 30명 믿었습니다. 당신은 저는 50명 믿었습니다. 저 천당 가겠죠? 아니. 잠깐. 자, 수치를 이렇게 다 찍어봐라. 저거 당신 맞지? 화면에 맞지? 예, 네, 맞습니다.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저거는 맞죠? 너도 그러래 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불러. 맞잖아. 그래, 네 소원이 죄인 오라 할 때 불러 달라고 네 소원대로 죄인들 가는 것은 지옥이니까. 자식 이쪽으로 가고 확 떠나버렸던 지옥. 할 말 없죠. 그러니까 자반자고 직행으로 가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잠자는 영혼들은 잠자는 동안에 육체는 다 썩고 없어지고 이제 영혼만 남죠. 그 영혼이 부활을 하거든. 영혼이 부활.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어느 때냐?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면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혼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받는다 해도 운명하는 즉시 천나간다고요? 구원 받는다고. 그러면 성경이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지워야 돼요. 거짓말을 지워야 돼요. 거짓말을 지워야지. 네? 네. 그래 운명하는 즉시 천당간다고 하면은 갔다면은 기독교인들은 떼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왜? 죄인으로 죽었어요. 죽을 때 의인으로 죽었으면 사는데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다 지옥 갈 거는. 또 그다음 운명하는 즉시 천국 간다면 계시록이 필요 없죠.
그렇죠? 계시록의 말씀이 아직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그 계시록에서 새하늘하고 새 땅이 이루어지고 저기 조금 전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사망이 없는 곳에 우리를 구원한다고 기록해놨는데 계시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막 갔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새하늘하고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죠. 운명을 즉시 찬다간다. 또 운명을 같이 즉시 찬다간다면은 부활을 하지 않고 가는 거죠. 맞지 않아요? 죽은 사람들 부활하고 가는 거지. 부활 안 하고 가잖아요. 부활 안 하고 가는 데는 예수님 당시에 사도개인이라고 있었어요. 사도개인. 사도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를 대적했던 자들이에요. 사도개인들. 자, 마태복음 22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도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서 물어가는데 예수께 와서 질문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건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죽은 막바로 천당간 사람은 생각이 안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죽더라도 이 설교 듣고라도 죽어야지. 저게 부활을 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어? 그냥 죽은 자의 부활에 성경에서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써나?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봅니다. 42절 나타나러 와. 이런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요. 적어놨어요. 이와 같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삶이죠. 안 썩을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삶. 또 뒤에. 다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삶. 아이고, 암 걸려 죽었대. 그게 얼마나 욕된 것을 심었어요. 아이고, 암 걸려 죽었대. 그렇게 열심히 자라던 사람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삶. 영광스럽게 산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영광으로 부활을 했어요. 빌립보 3장 21절 봅니다. 빌립보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을 하면.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 일이죠. 예수의 영광의 몸의 같이 여러분 그렇게 부활시킨다.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가 만나 대화했잖아요. 죽은 조상들 다 만날 수 있어요. 만나서 대화를 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킨다 했잖아요. 이것은 죽은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자, 어디 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욕된 것을 심고 썩을,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살며, 병들은 약하니까 죽은 거 아니야. 무슨 병이 들어도 강하기 때문에 병이 없어! 하나님 나라가 병이 없어요. 병이 없는 몸으로 버려. 절대로 안 죽고 병이 없는 몸으로.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거 죽으면 또, 뒤에, 육의 몸이 신적, 신령한 몸이 난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부산 가려면요, 부산하고 발바 들었다 탁 놓으면 부산 도착했어요. 그 신령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죽은 자의 부활, 이렇게 했다고. 내가 김동완 목사가 뻥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이죠. 성경에 있는 걸 몰랐을 뿐이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설명 나오 있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고 해놨는데, 왜 저기 죽은 자의 부활은 운명을 해주시지, 천당가나니. 그걸 적어놨어요? 없잖아요.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 적 신령한 몸이 모여 이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운명을 즉시 전당한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큰 잘못을 지금 보니 죽은 자의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운명하는 즉시 전당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보라고 운명하는 정신이 쳐나간다. 예를 엉터리를 얻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우리 교회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목사를 들고 와서 목사가 나한테 교육을 받아서 다시 그 교회 다녔는지 믿으려면 천당 가려면 일어나고 오늘 이 말씀을 거역하면은 이 말씀을 거역 성령 거역지가 돼요. 성령은 진리라는 거 진리가 진리를 거역하면 성령 거역이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역지가 돼요. 성령 거역자는 이 세상에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도 용서만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대역하면 이 세상에도 용서 못 받고 저 세상 하나님에 가서 앞에 가서도 용서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 이 좋은 말씀이 있는 것이야. 야 등록하십시오. 오늘 등록. 오늘 등록하는 분에게 제가 조그마한 선물을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같이 오신 분이 같이 오신 분들 있죠? 모시고 오신 분이 저에게 이왕 한 거 칸만 먹어. 나는 절간에 다니다가 그 다음날 전날 절간에 다니다가 그 다음날 저 친구 집에 그 가다가 교회 싸움하는 거 싸움 말려가지고 내가 축복받아서 이렇게 큰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오르면 빨리 돌려보세요. 저항 못하면 오늘 저게 돌려주고 저녁에 돌려주고 전도하시면 받으세요. 용지 받아가지고 와서 등록해. 이왕 오늘 등록한 사람은 큰 결단이는 나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내가 좀 특별 대우를 해줄 테니까 등록하시고 좋은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좋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여러분이 맡아놓은 구원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죽어서 천당, 정치 천당 한다는 책가만 크자면 성경 어디에서 만약에 성경 그런 것이 나오면 내가 우리 교회에 다는 거 줄게. 재산 몇 수백억, 전국에 내가 교회를 엄청나게 세워요. 각 도마다, 도시마다 다 세웠어요. 일반 교회는 교단을 세우면 초기장이 있으면 교회를 모집해. 모집하고 돼. 난 모집한 게 아니야. 나는 적절 목사를 교육시켜서 신학 공부시켜서 교회 세워줘서 생활비 대줘서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전국에 다 있어. 전국에 교회 다 있어. 다 있어. 그래서 한 교회에 가서 제가 공동 상임회장으로 지금 됐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큰 일을 할 겁니다. 한국계 큰 변론을 하도록 합니다. 큰 변론 나타나기 전에 등록해요. 오늘 등록하시고 큰 절을 합니다. 등록하십시오! 등록하십시오! 그리고 설교 들을 때마다 매일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